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창대리에 나와 있고요. 여기 창대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양평읍 생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약 차량으로 7분 거리, 양평 중심가에서 7분 거리고 양평역이라든가 양평역에 또 KTX가 정차를 하죠. 양평역, 양평 시외버스 터미널 다 7분 거리면, 7, 8분 거리면 다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뭐 술 한잔 드시고 오기에도, 택시 타고 오기에도 큰 부담 없는, 예,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양평읍 생활이 가능하면서 전원 생활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단지로 조성이 돼 있고 주변에 좀 이렇게 좀 숲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숲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외관하고 내부까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 도로고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 교행 가능한 정도의 넓은 폭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 막힘 전혀 없고,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400m 정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편안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밑에서 쭉 올라오시면 약간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자, 좌측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계 따라서 보시면 석축이 굉장히 좀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면사길을 하다 보니까 내 땅을 조금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계 면 따라서 이렇게 다 데크가 설치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데크까지 시공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석축 중간중간 철쭉이 지금 예쁘게, 예, 꽃이 폈죠?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화단 느낌이 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들어오셔서 우측에 여기 지금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차량 주차하시면 되고요. 좀 앞으로 차량 두 대 바짝 되시면 네 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손님이 더 오시거나 하시면 도로 한쪽에 저기 앞에 보신 차량처럼 한쪽에 이렇게 좀 주차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이제 손님들 많이 오실 수가 있는데, 예, 주차는 좀 넉넉하게 가능하다. 뭐 대형차들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마당 쪽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 현재 소유자분은 이제 실거주를 하고 계셔가지고요. 뭐 이런 화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잔디 식재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예, 조망권이 기가 막히죠. 탁 트인 조망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옆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요. 소유자분께서는 이제 오셔가지고 배수가 잘 좀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집수정 공사까지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 거주하시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공사를 하신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들, 조경수, 그 다음에 뭐 과실수 같은데 이렇게 좀 식재가 돼 있고, 항아리도 좀 갖다 놓으셨고, 주택의 우측 부분에 자그맣게 텃밭, 여기도 이제 텃밭 지금 좀 꾸며 놓고 계시고요. 보시면 주택 주변으로 해서는 이제 기초 겸 데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다 콘크리트 기초로 다 시공이 돼 있습니다. 경계 따라서 뭐 철제 펜스 당연히 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금 석재 데크가 조금 너무 아담해가지고 방부목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데크 시공 또 하셨다고 해요. 뭐 이렇게 어닝 같은 것도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주택 뒷부분 판넬로 이제 확장되어 있는 이 창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택 내부 들어가서 뭐 내부로 보여드릴 텐데, 이 창고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도 이렇게 다 확장공사 하셔가지고 바닥 방수까지 상도까지 다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되어 있다. 뭐 서브 주방이라든가 식자재 창고로 쓰기 좋은 그런 공간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유자분은 처음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신축을, 예, 살면서 이제 좀 불편하거나 필요한 것들은 다 손을 보시거나 추가 공사까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택의 좌측도 한번 보죠. 좌측 경계도 보시면 석축이 굉장히 잘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 보시면 뭐 연산홍이나 철쭉, 그 다음에 꽃잔디, 뭐 여기가 또 그 도라지 씨를 또 뿌려 놓으셔가지고 도라지가 잘 자라고 있다 합니다. 더덕입니다. 도라지 아니라 더덕 씨를 이렇게
브루노 차고 잘 자라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 가스 벌크통도 보이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자재, 공구 창고 겸 이렇게 주택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방화문 이렇게 우측에 있고, 정면에 이 문도 창고로 진입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정리하시고 양쪽으로 출입이 가능하게끔 문 두 개나 해놓으셨고, 주택의 뒷부분 보시면은 네, 전혀 뭐 좀 안전하게 다 공구를 치셨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뭐 하는 부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3년 정도 거주를 하셨는데 지금 바닥을 봐도 그런 흔적은 보이진 않고요. 굉장히 좀 안전하게 전체 단지가 좀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주변 둘러봤고 주택의 외관도 한번 보죠. 네, 건축물의 외관 이렇게 보시면 본 주택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조 RC조로 이렇게 골조가 되어 있고, 외장 마감도 노출 콘크리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튼튼한 그런 시공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와서 보시면 뭐 굉장히 뭐 짱짱합니다. 일반 목조 뭐 스타코라든가 세라믹 사이딩 마감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 지붕이죠. 약간 박공형 느낌의 경사 지붕, 징크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2층 주택입니다. 2층 주택이고,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좀 디자인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특이하고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RC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내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관문 앞에도 이렇게 보시면 예, 비 맞지 말라고 구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내부는 이제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 계단도 지금 현무암 판석으로 되어 있는데 50T짜리 굉장히 두꺼운 걸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정판석으로 해가지고 짱짱합니다.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자, 현관문 들어가시면 좌측에 신발장 있고, 정면에 3면동 슬라이딩 도어, 바닥은 자 대리석 마감. 자, 우측도 보시면 예, 타일로 다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시면 정면에 주방이 이렇게 보이는데 바닥이 다 타일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관리하기 편하시고 여름에 좀 시원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도 난방을 이제 실거주 하시니까 하시면 이게 온도가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타일 마감 잘 안 하죠. 너무나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본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측이 이제 주방, 거실입니다. 거실.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밖에서 보셨겠지만 경사 지붕이기 때문에 예, 천장이 이렇게 측공과 높은 부분부터 이렇게 경사로 되어 있고, 중간에 또 포인트도 주셨고요. 창은 또 굉장히 크게 빼셨어요. 그래서 여기 소파에 앉아서 바로 저 야산 전망을 볼 수 있게끔 방향을 이렇게 좀 놔두셨고, 여기 이제 예, TV장 자리 딱 제대로 해놓으셨고, 아, 이게 1층이 거의 메인 공간이긴 한데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하시기는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방 가구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메탈 느낌 나는 이런 약간 좀 고급스러운 자재로 해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일자형 주방인데 뭐 추가적으로 나는 좀 공간이 좀 협소하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식탁 있는 쪽에다가 아일랜드를 뭐 추가적으로 다신다거나 D자 주방으로 하신다거나 충분히 가능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방 우측에 여기 방화문 있는 쪽 아까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창고죠.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엄청 넓습니다. 지금 냉장고, 김치 냉장고만 지금 하나 둘 두 대 들어가 있는데 세 대 네 대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와, 여기만 해도 한 5평은 돼 보입니다. 바닥도 하도부터 상도까지 방수 굉장히 잘 돼 있고요. 하여튼 살면서 필요한 건 다 해놓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간이 대박이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거실과 주방 이렇게 보셨고, 이제 1층의 안방, 여기가 이제 1층의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붙박이 장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돼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갖고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시공도 가능합니다. 벽면 전체 붙박이장 시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방도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 느낌 나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거의 뭐 신축 컨디션을 그대로 좀 유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욕실인데 욕실 앞에 이렇게 여기 이제 화장대 놀 수 있는 공간이죠. 네, 화장대 놀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별도로 팬트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벽을 쳐가지고 이렇게 네, 공간을 별도로 분리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자, 욕실인데 여기는 샤워 저기 부스 유리를 좀 철거를 하셨네요. 일부러 좀 불편하셨나봐요. 철거를 하셨는데 추가로 시공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타일이나 이런 것도 예. 아, 요벽 타일이 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하셨습니다, 이거는. 보통 제일 저렴한 이제 300에 600각짜리 하는데 여기 아마 습도에 좀 습이 이렇게 잘 날아가는 아마 그런 타일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연성 느낌이 나는 고급스러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계단 및 창고 공간에는 이렇게 세탁기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보일러실과 세탁실 겸용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네, 살짝 특이하고 우측의 방화문, 자 주택 아까 그 텃밭 쪽 옆쪽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 그러니까 주택의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네요. 이렇게 잘돼 있고요.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도 이렇게 뭐 집성목으로 해가지고 좀 앤틱한 느낌 나게끔 계단 시공이 돼 있고 올라가시면 2층에도 굉장히 넓은 거실이 있어요. 네. 요 부분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또 밖에 테라스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바닥 다 타일 마감되어 있어서 물청소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라든가 이런 거다 나와 있고요. 어닝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요 공간은 이제 선룸 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선룸 빼면. 자, 그리고, 자, 2층의 방. 2층의 방도 상당히 넓죠? 예, 역시나 저 장은 붙박이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가져오신 것 같고. 붙박이장 한쪽 벽면 전체 슬라이딩 도어로 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하나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특이한 거는 이렇게 거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렇게 픽스창이 또 가로창이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욕실이죠. 욕실은 1층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샤워 파티션이 이렇게 올라 있었는데 이제 1층은 제거를 한것 같고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제거를 하셨고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1층 욕실 바로 이렇게 위에 2층 욕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요런 파우더룸 공간도 이렇게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 1층에 이제 방이 하나가 있고, 2층에 지금 방이 하나입니다. 총두 개인데, 현재는. 근데 지금 위에 보시면, 요렇게 거실 공간 있잖아요. 요 공간에 커튼 요 라인을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는데, 원래는 여기 소유자분께서 여기 요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가벽을 치시려고 했다고 하십니다. 요렇게 그러면 여기 방이 하나 만들어져요.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고 만약에 이 거실 공간이 나는 굳이 필요 없다. 아, 자녀분들이 좀 많아서 방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가벽 치시면 됩니다. 그럼 방 하나 나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방이 무조건 현재는 두 개지만 세 개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예. 네, 그거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이 뭐두 개밖에 안 돼서 이렇게 좀뭐 보통 세 개를 원하시긴 하는데 요거 예,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가벽 치고 문 다는 것 크게 비용 안 들어가니까 방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이제 요 공간이 복도가 되겠죠. 여기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평읍 창대리에 소재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조의 전원주택 매물 소개시켜드렸고요. 뭐 일단은 뭐 정리를 해드리면. 집 자체에 굉장히 좀, 시공비가 많이 좀, 들어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집이 튼튼하고 자재도 뭐 바닥 타일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건축비가 좀 상당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예, 느낌에 좀 그렇고요. 주변 조용하고 소규모 단지고 또 주변에 세컨하우스로 좀 쓰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어쨌든 주변 조용하고 양평업 생활 가능하고. 그런 매물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좀 찾아뵙기로 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미리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언제든지 답사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연락 최소한 당일 오전 이렇게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을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